아니다. 네, 자, 잘 찍어드릴게요. 자, 저 보시고 그럼 신부님 부케 머리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돌려서. 그렇죠, 그렇죠. 그 상태로 부케, 그렇죠. 자, 그대로 저 볼게요. 박수로 더 크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릴 때 우리 신하시고 긴장 풀고 그리고 정말 결혼 축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더 큰 박수를 부탁을 드리면서 특별히 가장 박수를 크게 주시는 분께는 오늘 신랑이 내셨던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자 권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따뜻한 박수 덕분에 우리 신랑 신부님과 권지님들의 긴장이 많이 풀어지신 것 같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도 여러분들 방금과 같은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거행되는 결혼식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주례가 없는 결혼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요. 많은 관심과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시선을 모두 뒤쪽으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화촉 전화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입장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입장을 할 때 두 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의미로 여러분의 따뜻한 박수로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박수 함께 어머님들 입장합니다. 입장! 네, 우리 평생을 아들 그리고 딸을 위해 가지신 우리 어머님들의 입장입니다. 특별히 입장 끝날 때까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계의 시작을 알리고 우리 신랑 신부의 노래를 환하게 해줄 화촉 전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가상적인 소중한 순간인 만큼 잠시 후 소외 분이 하나씩 터질 때마다 우리 여러분들의 박수 길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어머님께서도 밝혀주시면 마찬가지로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자, 이로써 우리 두 가족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함께 인사를 나누고요. 자, 이제 우리 어머님과 함께 나란히 서주시고 우리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어머님들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계단이 있으니까 천천히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의 포착점으로 어린 결혼식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모두 뒤쪽을 봐주십시오. 네. 오늘 지금 신랑이 너무나 긴장된 표정으로 지금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신랑, 오늘 정말 멋진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 멋진 남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특별히 와주신 모든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신랑의 다짐을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신랑을 입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랑님은 제가 드리는 질문에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신랑은 결혼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우리 신랑이 도와주실 겁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죠? 네. 자, 그리고 우리 신부와 행복하게 잘 살 자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근데 우리 신부가 첫사랑인가요? 아니.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첫사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평생을 함께할 마지막 사랑, 우리 신부를 쟁취한 남자, 신랑 입장할 때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박수 함께 신랑 입장! 그러면 우리 많은 여러분들 신부 속에서 오늘 신랑 당당하게 입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축하해서 신랑 축하하고요. 우리 신랑을 만난 장모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마지막으로 한인경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 우리 신랑이 입장할 때 함께 나눴던 노래 가사 말처럼 따뜻한 박수로 오늘의 주인공 신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함께 신부 입장. 여러분들 박수로 오늘의 신부가 준비되어 신부를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어릴 적부터 똑같은 순간인 만큼 지금 기분 좋은 설명과 설명을 하고 우리 신부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겠습니다. 신랑 먼저 우리 아버님 앞에 서시고요. 아버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시고 아버님 사회 한번 안아주십시오. 우리 다 잘 부탁합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신랑 신부는 손을 넘겨받으시고 이제 신랑 신부 입장을 끝까지 완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버님께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아버님은 다시 자리를 모시고요. 우리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의 축하 속에서 오늘의 주인공 입장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 순간 이제 서로를 향해서 함께 마주보며 서 있습니다. 아마 두 분 연애를 하면서 많은 인사를 나눴을 텐데요. 아, 지금 이 순간 서로를 하는 인사는 부부로서 하는 첫 인사입니다. 그만큼 신랑 신부가 만찬을 할 때 우리 여러분들 축하하는 마음으로 박수 보내주시기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만찬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신랑 신부님과 함께 나란히 서서 하객 여러분을 향해 돌아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례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혼인 서약을 우리 신랑 신부가 직접 준비한 글로 직접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례 강독 결혼식에서는 우리 와주신 모든 여러분께서 우리 신랑 신부의 서약에 증인이 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혼인 서약.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나에게 활짝 웃어 지어주신 당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평생 지켜주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작은 아픔으로 함께 눈물 지어주신 당신, 그 여린 마음을 평생 감사 안아주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대를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진실한 눈빛, 해맑은 모습, 한마디 말해도 따뜻한 배려가 있는 당신, 그런 당신을 존중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들어주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당신, 당신이 곁에 있음에 언제나 감사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허락하신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마음 그대로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부모님과 하객 여러분 앞에서 서약합니다. 2020년 12월 13일 신랑 우회영, 신부 김가현.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모든 여러분을 지금 모신 자리에서 함께해 주셨던 사연이었습니다. 네, 많은 여러분들의 축복 속에서 신랑 신부가 반지를 함께 나누기였습니다.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릴까요? 축하합니다. 자, 이제 신랑 신부님은 주례 선배님 향해 돌아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두 분이 부부가 되버리는 소원 선언문은 특별히 우리 신랑 아버님을 모시고 직접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아버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결혼식에서는 우리 특별히 가장 소중한 순간이죠. 소원 선언문을 우리 아버님께서 직접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원 선언문. 오늘 양가 친척과 많은 하객들을 모신 이 자리에서 평생 동안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오늘 이 혼인이 양가 서원과
하객 친지들의 축복 속에 성원되었음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0년 12월 13일 신랑 아버지 구용규. 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안정을 통해서 네, 아버님께서 우리 신랑 신부가 두 발음을 함께 선언해 주셨습니다. 신발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제만 부모님 두 분을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출애가 없는 결혼식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소스가 있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의 지인분께서 우리 두 분의 축하된다는 마음을 담아서 축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 긴장될 거예요. 여러분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랑 신부를 우리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직접 축사를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우주 최고로 이쁘고 귀여운 친구 김가연 양과 지난 공유회를 나누고 있는 의남의 같은 직장 동료 지혜언니입니다. 가연아, 오늘 정말 아름답고 너무너무 이쁘다. 기장 안 하고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시기 감사하게 발걸음 해주신 많은 하객들을 대표해서 축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처음 가연이가 저한테 축하를 부탁했을 때 주변에 좋은 선배님, 좋은 친구들도 많은데 내 살이나 많고 심지어 결혼도 안 한 노처녀인 내가 해도 될까 하고 물었었지만 누구보다도 가연이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 언니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신성한 결혼식으로 두 사람은 진정한 어른이 되겠네요. 정말 많이 부럽습니다. 제가 가연이를 만나게 된 건 19년도 10월의 가을날이었어요. 첫인상이 귀엽고 똘망똘망한 가연이는 단 며칠 만에 사무실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작은 체구에도 딱딱하고 부축성 좋고 예의 바랐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코로나란 어려움이 닥치기도 전이었지만 합류하자마자 착공이 되어서 보건실장으로 책임감도 막중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앞장서서 일하고 찾아내서 해결하는 똑부러진 성격으로 현장 소장님이나 모든 팀의 직원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칭찬하는 직원이고요. 저 또한 언니임에도 의지하고 도움받았던 부분이 참 많았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해 우리 앞으로도 더 날듭니다. 짧다면 짧은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서로의 출근길을 응원하고 힘들 땐 격려하면서 퇴근 후에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인생의 고민들도 녹아냈었습니다. 가연이가 부모한테 사랑받는 달달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지금의 제 짝을 만나서 두 커플이 함께 더블 데이트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었어요. 그중 한 번은 신랑 신부랑 함께 산속 깊이 캠핑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계절상으로는 여름이었지만 산속이라 갑자기 추워지고 바람이 많이 불었었어요. 둘의 손발이 척척 맞아서 서로를 챙기고 돕고 이끌어가는 모습에서 아, 이 두 커플은 찐이구나 를 느꼈습니다. 매번 이 커플을 만날 때마다 예뻤던 점은 서로의 눈을 잘 바라봐준다는 것이었어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만큼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그만큼 눈빛만 봐도 서로를 잘 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많이 부러웠습니다. 저와 가연이는 사내에서 직함 외에도 서로의 별명을 불러주는데요. 전 보석 같은 김가연, 김보물 이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저와 많은 사람들 모두에게 보석같이 반짝이고 보물같이 소중하고 귀한 친구입니다. 결혼해서도 지금껏 받아온 사랑만큼 시댁 어른들께도 듬뿍 사랑받는 며느리가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그동안 보아온 가연이는 또래에 비해서 참 야무졌어요. 주위에 다정하고 베풀 줄도 알고 일도 잘하고 센스 만점이고 은행 어플 속에서 살뜰히 모아놓은 적금 내역을 보면서 두 눈이 반짝거리는 친구입니다. 멋진 신랑 혜영 오빠가 사주신 구찌 지갑을 애지중지 들고 다니지만
에코백을 더불어서 매는 소박하고 마음 귀한 줄 아는 아이입니다. 제가 지금껏 보아온 가연이의 모든 좋은 점들이 혜영 오빠가 가연이한테 푹 빠져서 사랑하는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게 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연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많이 남겨뒀었는데요. 그런 모습에서 저는 인생의 또 다른 행복도 보게 되었고 감동도 받았었고 저도 솔로 탈출을 외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또 제가 가연이랑 더불어서 지느러미 될 수 있게 돼서 앞으로 살아갈 인생 전부를 통틀어서 이 소중한 인연을 지키고 응원하며 함께 할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자연과 산을 사랑하고 밤하늘에 별을 보러 가자고 해주는 그런 서정적이고 따뜻한 남자입니다. 늘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직업을 가진 남자이기에 이제 그녀의 인생에 든든한 돌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구혜영입니다. 한 여자가 있습니다. 여리고 체구도 자그마하지만 태양같이 밝게 빛납니다. 환하게 웃을 때 미소가 너무도 귀엽고 예쁩니다. 안정과 늘 함께하는 복원이란 직업을 가진 그녀이기 때문에 그 인생에 이제 빨간약과 부식이 반창고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가현입니다. 18년 4월 따스한 봄날 지대의 어느 벚꽃나무 아래에서 사랑을 시작한 두 사람이 2020년 12월 춥지만 마음 가득 따뜻한 이 아름다운 지대에서 인연을 맺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행복을 기원하며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주십시오. 자연과 축하해. 오빠 축하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옆에서 함께 지켜봐 주셨기 때문에 함께 주실 수 있는 정말 아름다움은 우리 축사를 함께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더 크게 주십시오. 네. 정말 멋진 식사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지금까지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렇게 앞에서 인사드리게 되는 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잠시 와주신 모든 여러분께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와주신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며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다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축가 소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축가는 오늘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네, 기대하시고요. 오늘 축가는 특별히 신랑이 직접 부릅니다. 네. 오늘 또 신랑이 또 가장 사랑하는 우리 신부를 위해서 멋진 축가를 준비했거든요. 우리 특별히 축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신부님에게 짧은 우리 메시지 한번 보내주십시오. 가연아 사랑해. 우리 떠나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한다. 네,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있는데 박수 Thank you.
행복한 앞날을 향한 행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박수만큼 우리 신랑이 행복하게 잘 살 겁니다. 우리 행진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우리 신랑 신부를 위해서 아낌없는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래, 행진을 할 때 축하가 잘 살아간다고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함께 손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들의 행진의 끝에는 앞으로 꽃길만 걸어라. 우리 플라워샤워를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하객 여러분들 모두 자리에 편하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들.